비가림 시설 중입니다. 요즘 7월 중순에 따는 복숭아들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탄저병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죠. 자가로 시설 중입니다. 근데 선이 쭉 빠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쭉 빠르죠. 대단합니다. 파이프 높이는 지금 한 3m 70 정도 됐습니다. 요 바닥에서 저 요까지요. 기둥까지요. 저 위에까지 하면 한 5m 한 50 전후 되겠죠. 날씨가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합니다. 자가로 시설하게 되면은 평당 한 5만원까지도 안 들어갑니다. 띠내주게 되면은 거의 한 평당 한 지금 한 13만까지 예산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도 나름 또 농사도 잘 지시지만 이런 시설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농사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잘하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띠내주면은 그 평당 8만원을 더 나가야 되니까 그 약 한 5천만원 가까이 더 나가야 됩니다. 자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은 좀 그만큼 힘들죠. 그리고 여기가 또 복숭아가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시설하다 보니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일하기도 좀 좋거든요. 파이프하고 파이프 간격은 제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게요. 1m, 2m, 한 2m 50 안 되게 파이프, 아시아바 파이프 다 꼽았네요. 요 고정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지금 공구리도 좀 했고요. 이것도 바람이 세게 불면 뽑힐 불 수가 있거든요. 요런 부분에 또 공구리도 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설은 비가 오게 되면 여기는 물이 안 고입니다. 물을 요 구구로 다 빼냅니다. 요렇게 구구로. 여기 보시면 나중에 물받침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 끝에 부분에서 요로 물을 구구로 다 빠집니다. 그럼 비가 오게 되면은 이 안에는 장마철에 여기에 물은 없습니다. 다 빼내는 거죠, 구구로. 나중에 지금 시설하게 되면 요 개폐기를 달 거라요. 개폐기를 안 달게 되면은 요 천장에 비누를 환기를 안 시켜주면 안에 그 열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안에 열이 여기 너무 높으면 또 복숭아가 생육 활동하는데 엄청나게 마이너스 효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설 다 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개폐를 해줘야 돼. 위에 쪽에. 그래야지 안에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름에 또 고온장이 일어나 버리면 이파리 상태도 안 좋아지고요, 과일 당자도 안 올라가고 색깔도 안 납니다. 원래 포도 같은 경우는 공원장이 일어나 가지고 특히 뭐 뭐로 포도라는지 이런 색깔 안 나 가지고 고생하신 분도 많아요. 요거는 시설하실 때 그런 걸 잘 신경 써 가지고 시설해야지 안에 열이 채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우스는 아닙니다. 비가림입니다. 그리고 하우스하고 비가림하고 장단점 있는데 하우스는 일찍 따는 과일을 뭐 신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하우스에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늦게 따는 복숭아는 하우스 하면 손해입니다. 요거는 이제 7월 중순에 따는 복숭아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합니다. 그러니까 비가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쪽 방향에서 지금 바람이 다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죠. 뚫어버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바람이 다 들어와요. 저 반대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힘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특히 맛있는 복숭아들이 뭐 7월 중순이라든지 이럴 때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비 때문에 탄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또 다 해놓고 보여드릴게요.